나는 축구선수도 아니고 선수 출신도 아니었어. 근데 이게 조금 수익이 될것 같아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네. 한데요. 축구를 너무 모르시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같이 도와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수업만 생각해서 창업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외적으로 저녁에 대관이라든지 뭐 오전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뭐 생각합니다.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그렇죠. 그럴 때 비어 있는 시간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기는 하네요. 아이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시잖아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거나 어떤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인 것 같아요. 당연히 수업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의 커리큘럼도 고민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요인들을 캐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만 잘하면 어렵기도 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축구 교실과 우리 대표님의 축구 교실만의 어떤 가장 큰 차별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모든 아이들이 연령별대로 수업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클럽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거나 아니면 1, 2학년 이렇게 3, 4학년 나누는데 저희는 6세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연령을 세분화해서 연령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동기부여하고 끌고 갈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대관을 하거나 이용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은 이제 대관을 이제 돌리곤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이들 수업이 저녁 뭐 9시 반, 10시까지 있다 보니까 초창기보다는 성인 대관을 많이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 그뒤 시간에 이제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어서 뭐 젊은 친구들이 가끔씩 와서 차기도 해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실내에 축구장을 차리기 위해서는 몇평 정도 이상 되면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기준이 있을까요? 축구라는 것을 좀 알면 아무래도 좀 넓은 공간이면 차기가 좋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내가 넓다 보면 고정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적절한 평수를 딱 그래도 정해달라고 하시면 부담 없이 한 60평에서 70평. 그럼 전용 면적 기준으로 온전히 다쓸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한 60에서 70평. 70평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돈이 없어서 기둥만 없는 데면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장의 평수지 작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계동이 전용 면적으로 치면 한 40평 정도 되는 40평밖에 거죠.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주차시설도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를 오픈했을 때 주차장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뭐 임대료 싼 데를 찾았다가 계약을 할 뻔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여기를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했으면 정말 아찔하지 않았나. 아이들이 올라오다가 벌써 지쳐버리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 당시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차피 운동하러 오는데 미리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반대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오고 할머니도 오시고 막 이런 생각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최소한 주차장과 층수가 높으면 엘리베이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운영 노하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 대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CCTV나 이런 것들도 요즘 있고 핸드폰으로도 다 IoT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들었었을 때는 대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어플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 어플을 통해서 뭐 이런 시간대라든지 장소 위치 정해놓으면은 그쪽을 통해서도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서울권에서는 그한 업체를 통해서 다 대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수업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지만, 지금 축구를 창업을 하고 이걸 하신 분들은 100% 거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긴 따로 수수료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크게 막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어플을 통해서만 대관을 올리면은 그쪽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어떤 마음? 그게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땐 네. 축구를 좋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네. 처음부터 많이 벌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축구 아니면 뭐 풋살 사업은 베스트셀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매년 매년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버티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버틴 거지 처음부터 돈을 벌기보다는 이 일이 좀 재밌고 즐겁고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좀 버티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처음에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본인이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다른 일들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상가를 싸게 낙찰 받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요즘은 다들 축구를 하시니까 네. 자기가 차는 팀을 통해서 수익도 분명히 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실내를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차는 팀 하나만 해도 대간 수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이제 2호점을 오픈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제 2호점을 좀 정착하는데 시간을 쓸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3호점은 지역은 어느 정도 받은 곳은 있습니다. 이제 3호점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지금 다른 컨셉의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키울 수 있는 거점 센터 그런 것들을 좀 더 넓은 부지를 좀 찾아서 네. 야외 대관 사업과 교육 사업을 같이 병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어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축구에 대한 본질을 좀 연구하고 약간 축구계 생태계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축구 구단주가 꿈입니다. 제가 이 노원구를 선택한 이유도 네. 시작의 첫 번째 꿈이 서울에 1,000만 인구에 축구팀이 두 개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에 서쪽에는 FC 서울이 있고 네. 강남에는 이랜드 FC가 있기 때문에 강북에는 제3의 서울의 프로 구단이 만들고 생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오늘 실내 축구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운영 노하우라든지 당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실내 축구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